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에 임명됐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따르면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 8,5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지난해보다 약 31%가량 감소한 수치로 약 3년 만에 전년 분기 대비 역성장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.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와 세트 수요 위축이 영향을 미쳤습니다. 다만 매출은 3분기 기준 최대 수준인 약 76조 8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.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이사회에서 회장 승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부회장 취임 후 10년 만에 회장 직함을 달게 됐습니다.